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우리 2021학년도 어, 그 그리고 그 이후에 수능을 대비하면서 고3 n 수생 전용입니다. 어, 고1,2는 가능한 한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고3 n 수자 그래서 빨리 속성으로 영어 구문 자 따라서 문장 단위의 해석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 지금까지 천일문 기본 핵심 완성 이러한 시리즈가 있어 왔지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기초편도 있고 입문편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메가스터디 고등학교 전용으로서는 이제 기본과 핵심과 완성 이렇게 있었지만 자 우리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에 초 단기에 압축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또 정리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구응하여 이렇게 천일문 올인원 교재를 특별하게 제작하고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일단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어, 아는 사람들 알겠지만 내가 한때 뭐한 10여 년 전일 거예요. 어, 비닐을 쓰고 강의를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때 내가 미국 체류 중에 어,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할때 내가 막 분노 폭발을 하던 그런 영상 짤이 있는데 자 그거를... 뭐 요즘 유튜버가 어, 오수를 해서 고려대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미미미누라는 그런 유튜버가 어, 나를 그때 영상 자를 똑같이 옹내서 그게 카페 에 올랐어요 네이버 카페에 어, 김균나 네이버 카페 에 올라서 저 글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 그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물론 이제 목소리야 좀 다르긴 하지만 자 그때 워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어, 심지어는 열받아갖고 칠판에다가 분필을 난사하던, 자, 그것까지 그대로 따라해서 갑자기 내가 추억이 돋았어요. 그래서, 자, 예전에 쓰던 비닐을 찾아보니까 없고, 근데 마침 겨울에 스키장 가서 쓰려고 사던, 자, 비니가 있어서 그걸 쓰고, 그리고 사실 내가 목걸이도 착용을 30대까지 했었는데, 자, 내가 추억 도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목걸이도 내가, 어, 좀 펜던트가 커서 좀 눈에 띄긴 하는데, 자 목걸입니다 이 무슨 뭐 금메달 뭐 이런 거 아니고 자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심기 일전하면서 천일문 올인원 강의를 하기 위해 자 추억 도지 일을 하고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어, 낯선 사람들은 낯설겠지만 낯익은 사람들은 또 상당히 낯익은 그런 비주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까 여러분들 어저 외절에 이러지 말고요 자 보면 어 천일문 올인원 자, 올인원이라 말이 뭐 언젠가부터 상당히 뭐 수험생들한테 아무래도 매력적이죠. 어, 시간은 부족한데 할 것은 많고 그래서 압축적으로 그러면서도 할건다 하는 그러한 것이 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문장 단위 해석을 정교하고 완벽하게 해줄 구문에 있어서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에 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엮어줄 것이냐. 일단 누구나 쉽게 영어 구문에 대한 것을 접근을 하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에, 대한민국 영어 교과 과정상에 필요한 구문을 딱 정리해주는 이 천일문 기본편이죠. 요게 이제 40강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어 쉽게 접근을 하긴 하지만, 이제 핵심만을 간추려서, 어, 쾌속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중간 단계의 천일문 핵심, 그리고 이제 완전히 컷 브레이커 어 등급, 1등급을 어 완벽하게 쟁취할 수 있는 그럼, 친일문 완성. 근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40강, 24강, 그리고 40강이에요. 그럼 이제 도합 100강이 넘어가다 보니까, 자, 이게 사실 고1 예비 과정에서부터 고1 1를 거치면서 또 고23에서 이제 예비 고3 이렇게 N수 과정일 때쭉 단계별로 다져주면 좋은데,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신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미봉책이죠, 미봉책. 어딱 내신 범위에 맞는 달달달달 단순한 기하는 공부만 해보다 보니까 뭐 제대로 한번 영어 전체에 대한 구문적 총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수험생들이 아마 전체 수험생들 가운데 절반이 넘지라 할까 이런 판단이 세워져서 자 이걸 좀 속성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속성으로 처리한 다음에 부분별로 어 심화를 해서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원래 강의를. 뭐 전체를 수강하든 아니면 형편에 따라 패스가 있다고 한다면 발췌 수강을 하던 그런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자 이러한 고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어떤 그 대책을 세워질 것이냐 고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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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을 굳히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천일문 올인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교재어 그다지 두껍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일문 올 인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천일문이라는 것이 원래 천한개 문장으로 구성되는 거죠. 물론 이제 천일문 기본과 완성은 천한 개로 구성되어 있고 천일문 핵심 같은 경우는 속성으로 핵심만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5 0 0 문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 천일문의 기본과 핵심과 완성에서의 그러한 가장 우수한 구문 담아내고 있는 우수한 문장들만을 엄선에 엄선을 해서 딱 500개를 추려낸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완성합니다. 50분 24강으로 처리를 하게 될 거고. 자, 이 교재의 특징 여러분들이 펼쳐 보만 알겠지만 자, 이건 따로 천일 비급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 왼쪽에 문장, 그리고 오른쪽에 천일 비급에 수록되어야 하는 그런 문장 분석과 또 이런 직독직해 그리고 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구문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우리말 의역 번역까지 하단에다가 선별적으로 수록해 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의 학습을 최대한 어~ 그니까 지금까지 수험생들의 어려움 자 그리고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오롯이 다만의 한 권으로 통합시킨 진정한 어~ 올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일문 기본에 나오는 기본 문장 그니까 어떤 핵심 테마에 대해서 기본 문장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핵심 편에 나오는 그런 길고 복잡한 문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는 결국 킬러 문장까지 점진적으로 이러한 스파이어러 나선형 구조로 쭉 올라가서 결국은 기본에서부터 핵심을 거쳐 완성의 실력까지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게. 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어,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문장을 선정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어요. 야, 이게 내가 바로 원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천일문을 이전에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천일문이라는 것 이야기는 들었었지만 해보지 않았는데 아 이번 겨울방학에 뭔가 정리는 하고 어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어떤 입시레이스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아뭘 해야 좋을지 고민됐던 사람들한테는 자 이건 어 놀라운 선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확신은 쉽지만 중요한 내용은 놓치지 않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수록을 했어요 뭐 이를테면 천일문 기본 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재 자체에도 이 문장 넘버링에 자 천일문 기본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어, 그리고 또이제 핵심에 대한 거 완성에 대한 거 각각 다른 색깔을 부여해서 갔는데 뭐 이를테면.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긴하 age doesn't matter in love 이렇게 간단한 문장에서 matter라는 단어가 사실 동사로 쓰일 땐 자동사로서 중요하다하는 이런 뜻이죠. 자, 이러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하나의 문장이지만 거기에 핵심적인 것을 담고 있는. 자, 예를 들면 이게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했었던 말인데 사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면 우리 카운트란 말이 뭐 수를 세다는 뜻도 있고 카운트온 하고 이제 전치사가 붙으면 의존하다라는 뜻도 되고 또 카운트란 말이 근데 이제 완전 자동사로 그냥 일용시동사로 쓰게 되면 이거 역시 매라고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각각 카운트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 되게 쉬워 보이지만 해석이 막히고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토단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1등급을 쟁취할 수 있게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핵심에 대한 것은 이렇게 자, 여러분들 화면에 비춰지는 색깔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빨강색에 가까운 어, 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두색 또는 초록색으로 보일 수 있는 자 이것을 통해 철문 완성 문장 좀 길고 복잡한데 그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완벽하게 이해낼 수 있게 구문 해석의 중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1등급을 쟁취할 수 있게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나는 수시를 하는데 뭐 최저 등급 기준으로 한다면 일 등급까지 굳이 갈 필요도 없는데라고 아니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 목표가 일 등급이 되어야 이 등급이라도 가능해지는 거지. 아 나는 그냥 최저 등급으로 이 등급만 맞추면 돼삼 등급만 맞추면 돼 이렇게 하다가 한 등급씩 만약에 밀려버리게 되면 최저를 맞추지 못해갖고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어, 눈물을 머금고 내년을 기약해 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궁극적으로 어일 등급을 지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총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이 강좌를 제대로 수강하고 완전히 소화를 해낸 다음에 해야 될 것에 대한 당부를 하자면, 자 이거는 친일문 기본 40강, 핵심 24강, 완성 40강 총 104강에 대한 것을 24강으로 완전히 에기스, 에센스만 추려서 한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개념과 그리고 해석 능력에 대한 것을 물론 극그 대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느낀다 싶으면 자 여러분들이 1, 2등급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철문 완성편을 뭐꼭 강의를 들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유도하지 않습니다. 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수강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아니면 그냥 책만 사서 어차피 천일 비급이 있으니까 기본 개념을 올인원으로 다진 다음에 이걸 한번 어, 내가 해보겠다 한다면 어, 여러분들한테 교재 정식 출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강좌도 올라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을 보고 발췌 수강을 해서 집중적으로 다지기에 들어가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3, 4등급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 천일문 핵심편 본 교재를 가지고 또 역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강좌 전체를 여건이 맞춰서 수강을 한다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역시 필요한 부분만 발췌 수강 그리고 이제 5등급 이하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어, 이 천일문 올인원 자체도 좀 버거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거를 다 끝내고 났다고 한다면 자, 천일문 기본 한번 쭉 훑어 주는 것도 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강의들은 교재와 강의들은 다 그대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 다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전부 통합해서 어, 단 24시간으로 24시간으로 총 정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천일문 오린원 잘 활용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추가적으로 본 교재들에 대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잘 활용해주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효율적이면서 그리고 결국은 실전 수능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확실하게 어,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부디 2021학년도 자 이리 새 수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앞날에 어, 오직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 온전히 점수와 등급으로서 보상받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천일문 올인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치고 자 우리 1 강에서 힘차게 이 강좌에 대한 시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